자, 김민수 대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리오프닝이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리오프닝이면은 저희가 여행 가고 해외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병원이나 관련된 미용이나 또 치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자,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병원 다녀오셨나요? 정신병원은 네. 아니고요. 예.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동안에 아팠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입 치아겠죠. 예, 그래서 가게 되면은 병원은 치과를 가야 된다라는 쪽에서 임플란트 관련된 쪽의 변화들 체크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임플란트 쪽은 한국은 그래도 식립률이라고 하죠. 임플란트를 네. 심는 식립률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포화 상태다라는 쪽까지는 얘기 나오는데 하지만 글로벌 국가는 여전히 침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바라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다 임플란트 하는데 뭐가 성장할까라고 봤을 때 글로벌 국가는 여전히 성장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그래도 인구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VBP죠. 네. 이거를 시행하면서 인민들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는데 네.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부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 대신에 좀 더 저변을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Q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수요가 확대되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의 배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인데 네. 그렇게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숙련된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또 디지털 덴탈 솔루션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솔루션이겠죠. 이게 같이 갖춰져야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도 앞으로 커갈 수 있는 하나의 성장 배경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난 중국에서 나오는 동향과 함께 지금 글로벌 임플란트 1위 업체가 스트라우만인데 이 회사가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중국에서 성장을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들 아무래도 브랜드보다 이쪽은 가성비를 높이면서 그래도 치료가 될 수 있게 훼손된 치아를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해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히려 더 수요를 그대로 받아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거기다 이제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고 이를 또 상장 폐지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돈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병원에 가야지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선 1위, 네. 2위 업체가 덴티움입니다. 예, 그래서 덴티움이라는 회사를 또 눈여겨보게 되면 일단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주가는 보니까 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60% 넘게 올랐네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계속 쫓아가도 되나?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네. 중국을 비롯해서 24개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임플란트를 잘 하겠다라는 입장이 높고요. 거기다가 딜러 유통망이 70개 국가 쪽에 갖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확장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겠다라는 쪽인데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중국의 VBP가 실행되는 쪽이 4월 달이다 보니까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빠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는 부진했어도 하반기까지 이어졌을 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450억씩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1조 8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성장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 정도 밸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비싸지 않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덴티움을 주셨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또 사라지게 되면 증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덴티움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주가는 계속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는 덴티움 첫 번째 봤고 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디지털 덴탈 솔루션을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네. 거기 잘하고 있는 회사가 레이입니다. 레이요? 네, 엑스레이의 레이입니다. 네, 기억하기 네. 쉬우시겠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디지털 엑스레이라고 해서 이제는 가서 찍으면 바로 의사가 볼 수 있게 그쵸.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만 그렇습니다. 해외는 아직도 이 디지털 솔루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 꽝 무세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사서 현상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쪽과 함께 이제는 또 구강 스캐너라고 나오죠. 한번 이렇게 슥 돌아가게 되면 이 구조가 다 나옵니다. 네, 이런 것부터 또 하나 레이가 강점이 있는 것은 어떤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한 불빛 같은 경우 치과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 공포스럽죠.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쪽에서 중국의 치과 기자재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확장세가 가장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일 것 같고요. 중국 기반이 성장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하지만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영업 적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우려감은 컸는데 그게 올해 어떤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들 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 한 76% 성장해서 한 280억까지 나올 걸로 보게 되면 빠른 성장에 대한 무게를 둔다라고 했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레이 소개해 주셨는데 주가가 이제 지난달부터 좀 빠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장중에 어쨌든 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 레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이 이렇게 덴티움과 레이를 체크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 키워드 리오프닝이니까 병원에 가야지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볼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관련주에서 덴티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덴티스라는 회사가 뚜렷하게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1분기 매출과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9% 그리고 27%가량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수출 부분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란 쪽의 이제 매출의 경우가 뭐 거의 이제 94%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영업력을 좀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스페인에서도 또 성장이라든지 뭔가 시장 확대에 대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덴티스의 경우 이 해외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이라든지 이 영업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덴티스의 경우가 뭐 임플란트도 유명하긴 하지만은 이제 주력 상품의 경우가 투명 교정이 있습니다. 이 투명 교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큰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뭐 이동형 무통 마취기라든지 또 3D 프린터라든지 치과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신사업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사업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세도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 혁신 도시 내에서 의료 연구 개발 지구에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또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우는 이 생산력 확대에도 충분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 치과에 대한 토탈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추격하면서 앞으로 시장판에 대한 변화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덴티스의 경우도 한번 좀 지금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